가슴부터 유쾌하네요. 참 유쾌합니다. 자, 오늘 뭐 하나요? 오늘 달려라 강사는 예능 TV쇼입니다. 오, TV쇼. 예능 TV쇼. 마지막에 5,000점 주실 거죠, 또? 아니요. 아마 아, 진짜 마지막 라운드 진짜 아니야. 그냥 나는 쉬다가 마지막 라운드만 들어가려고. 자고 있으면 되겠다. 팀전이구만. 아 지금 보니까 팀이 딱 나뉘어 있네. 아세요? 아제. 아제요. 팀이다 있죠? 이거 그대로 간다고? 뭔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팀인 것 같은데 우리. 진짜라고 했죠? 큰일 났네. 우리 이제 자고 있을게요 그냥. 그래 좀 설레게 상품부터 듣고 시작하시죠. 어떤 상품이 그래. 있는지. 뭐가 많은데? 와. 어, 뭐가 많네요 진짜. 뭐가 많습니다 지금. 저기 와인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와. 자, 제가 봤을 때 한우 와인 몰빵으로 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 치열하긴해요. 네. 팀 그냥 이렇게 앉은 대로 하면 안 돼요? 팀 그냥 이렇게 앉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아니야, 그래 앉은 대로 해도 되고. 사실 이 게임은 RM이 누가 가져가냐. 아, 제가 봤을 때 절대로 상식 퀴즈가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넌센스 이런 게 네. 많아요. 넌센스면 이제 진영을 누가 가져가냐. 그러면은 진영과 RM을 누가 가져가냐. 아니 만약에 그 이거 해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저랑 RM이랑 붙어봐요. 그럼 그거대로 또 별로 안 좋아할 그러면 부전승. 아니 어쨌든 이거는 야 이대로 하자. 결과가 딱 나오는 거죠. 이대로 하자. 그래 이대로 하자. 지금 밸런스가 나쁘지가 않아. 아니 둘이 진 남준 다 가져놓고 아니 둘인 진 남준 다 가져놓고 야 넌 나를 가져왔어? 잠깐 나도 원하거든요? 아 왜요? 아 이쪽 원하거든요? 한 머리예요 우리 지민이도 나 봅니다? 아 그쪽은 팀워크가 좋잖아요. 오케이 나 봐봐요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봅니다? 이렇게 하면 잘하지? 이렇게 하자. 찬성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 퀴즈니까 팀 구호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팀 구호 일곱 글자랑 맞춰볼래? 일곱 글자. 아니야 너무 길어서 시끄러워. 아 근데 좀 어려워도 재밌을 것 같아. 긴 걸로 해야 재밌을 것 같아. 나는 일곱 글자 줘. 네 뭐 할까요? 제이홉 잘났다 얍 어때? 제이홉 잘났다고? 들어야지. 제이홉 잘났다 찐. 오케이 그렇게 하자. 진이라는 이름이 은근히 쉬워. 왜 뭐 제이홉 잘났다 와 잘났다 찐. 정국이 같이 해요. 제이홉 잘났다 찐. 오케이 제이홉 잘났다 찐입니다 우리는. 오 발음도 좋아. 제이홉 잘났다 찐. 저는 자 저희 팀은 할게요. 뭐예요? 한우 세트 와인 팀입니다. 한우 세트 와인 팀. 오케이 한우 세트 팀. 오케이 하나 둘 셋 화이팅. 한우 세트 와인 팀. 야 어려운데 이거? 괜찮아요. 제이홉 잘났다 찐 괜찮은데? 한우 세트. 하나 자 이쪽은요? 저희 하나 둘 셋 화이팅으로 바꿀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저희는 심플합니다. 되게 편하게 센스 기대할게요. 사실 요즘 장면 뭐 이런 센스가 되게 아니 우리도 그런 거 안 하고 저희 이제 점수 대결은 전 좀 진지하게 하기로 했어요. 네. 지민이와 정국이 하겠습니다.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아 지민이와 정국이. 왜 정국이와 지민이는 아니에요? 왜 정국이와 지민이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지민이가 앞에 오는 게 좀 별로예요. 나는 인정합니다. 장유 회사가 그러니까 뭐 나와요 다. 네. 네. 준비로 외치고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가자. 자 하나 둘 셋. 제이홉 잘났다 찐. 하나 둘 셋. 제이홉 몬스터. 죄송합니다. 한번 웃기려고 맞죠. 사실 이제 이럴 경우에 다시 팀을 뽑을까요 그냥?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둘 셋. 지민이와 정국이. 오케이. 갑시다. 아이돌 같다. 저는 되게 좀 아이돌 같네. 저희는 오늘 느낌 좋습니다. 시작부터. 자 이번 문제는 한 개당 5점짜리 문제입니다. 아 이건 그냥 하지 말라는 건데 990점인데요 한우 세트가. 곱하기가 있잖아요. 아 곱하기가 있다고요? 음식 걸어가지고 맞추면 두 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홍삼 팩을 하나 걸고 하면 130에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점수는 상관없어. 저거는 상관없고 10점짜리면 상품 걸고 하면 20점이고 아, 5점짜리 수 맞죠? 괜찮을까 이 남자? 아 제이홉 잘랐다 찐. 자 첫 번째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겼다. 아. 넌센스 이겼다. 아 넌센스 하면 우리 진영이지.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겼다. 아 넌센스 하면 우리 진영이지 또. 그래 못해. 제이홉 잘랐다 찐. 부담 주지 마. 오케이. 팀명 외치고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바로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서울로 가는 소를 뭐라고 부를까요? 서서. 서울로 가는 소요? 그 뭐야? 처음부터 어려운데 너무? 출세소? 상경소? 뭐야? 어서오소?
서울로 가는 소. 서울로 가는 소. 문제의 답이 있어. 서가소. 서. 바로 세트 화이팅. 서가소. 네. 아, 설마. 완전 땡이겠지. 그냥 해봤어. 소가. 소가 서울로 가요? 서울로 가는 것. 네? 소가 서울로 가는 것. 아, 저 하나 둘 셋 화이팅. 소설가. 와! 무슨 일이에요? 와, 창의력 미쳤네. 소설가. 소설가. 뭐 할라 했는데 얘가 so, 보냈어. 소가. So 네. 대박이다. 와. 이건 좀 인정이다. 와, 대박.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제이홉 뭐냐? 잘났다지. 제이홉 잘났다지. 19만. 정답. 와! 아, 이거는 학습의 결과다. 와. 이건 노력과 학습의 결과다. 5점이에요? 왜 전 구경하고 있으니까 팝콘 있잖아. 아, 저번엔 조금 주고 하는 거야, 원래 전구가. 여유롭게 다. 맞죠, 아니에요? 5점? 침대를 밀고 돌리면? 좀 어학 능력이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야, 영어네. 어? 배드민턴. 아니, 팀이랑 안 쳤어요. 팀이랑 안 쳤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배드민턴. 와! 잘한다. 아니, 비 뭐야? 오! 와, 비 뭐야? 태용이 형이 여기 한 칸. 배드민턴. 와! 오, 대박이다. 그거를, 아, 이 냉큼 받아먹었어야지. 나 오늘도 고개를 숙여. 배드민턴, 와. 진짜 나 배달의 민족 하려다가 말았어요. 자, 저희는 김태형 보유국입니다. 야, 이 에이스네, 수분의 에이스. 김태형 보유국이지. 아, 우리 분발해야 돼. 공부계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먹고 일어나면 많이 나가긴 하던데. 일어난 것보다 자기 전이 더 많이 나가긴 해요. 사람이. 근데 넌센스잖아. 넌센스.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진짜 이런 거 어렵다. 와, 넌센스. 야, 근데 넌센스가 진짜 어려워졌다. 야, 배드민턴에다가 소설가. 플러스가 달라지네. 자, 사람의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갈게요. 전화 찬스 모든 팀당 세 번씩. 전화 찬스. 아, 전화 찬스가 있구나 진짜로. 누구한테 전화할 건데? 사실 넌센스를 전화할 때 없어. 사람의 몸무게 가장 많이. 어, 정말 저 핸드폰 들어가서 전입해 금지입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몇 글자예요? 어, 너무 어려워. 세 글자. 세 글자. 여러분들이 정국 씨한테 이걸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근육돼지 이런 거요? 뭐 정국 씨가 이것을 할 때를. 지민이야 정국이? 먹을 때? 에이, 그렇게 단순하겠냐? 단순할 수도 있잖아. 근데 되게 정답이 유사하긴 했었습니다. 에? 제가 뭐 했는데? 먹을 때. 먹을 때? 나 헬스장, 힌트는 헬스장입니다. 헬스장? 웨이트 할 때. 웨이트가 뭘로 되어 있지? 웨이트가 뭘로 되어 있지? 지민이와 정국이 철 들 때. 정답! 와. 어, 나도 생각은 했는데. 이야! 아, 근데 왜 몸무게가 제일 많아? 아, 철 들 때 많이 나간다고? 철 들 때 정말 좋았어. 좀 믿을만 하지? 어, 좋다, 좋다.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진이 형한테. 아니야. 자, 오케이. 꽃가게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도시는? 목포? 여러분이 가봤던 도시입니다. 여수? 월드클래스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에서 화이팅! 파리? 왜 파리죠? 파리가 날리면 안 좋으니까. 꽃가게잖아요. 어. 비슷한 의미긴 하죠. 네. 그런 느낌이구나. 뭐 그러겠지. 꽃이 어떨 때 제일 슬프죠? 시들 때. 시드니. 진영이 세영이 시드니. 진영이 세영이 위에다가 전해. 시드니. 진영이 세영이 위에다가 전해. 진영이 세영이 위에다가 전해. 시드니. 시드니. 빨랐다. 아니야, 잘했어. 좀 더 빨리 하자. 야, 태형이 정답도 떠먹여주네. 아, 여유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맙네, 되게. 태형이 많이 슬프다. 와, 얘 근데 잘한다. 야, 진짜 너를. 꿀 잘해, 넌센스. 야, 우리 지금 꿀지야. 와, 진짜? 큰일 났다. 아, 이거 건져먹기 좋다. 이걸 노려야 되겠다, 이제. 다음 문제. 바람이 귀엽게 부는... 제이홉 잘났다, 찐. 분다. 아, 이거. 와, 아, 이거 아는 거네. 거네. 와, 나 지금 이름이 헷갈려, 딴 게 아니라. 자, 갑니다. 호랑이가 차에 태워주면서 하는 말은? 제이홉 잘났다, 찐. 타이거. 야, 좋아, 좋아. 나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 와. 아, 팀 이름이 헷갈려, 지금. 이거 잘못 만들었어, 팀 이름. 나도 놀라. 아, 야, 여기다 뭐 써놓으면 안 되냐, 팀 이름? 아예, 제가 외칠게요. 자, 갑니다. 넌센스의 마지막입니다. 남동생의 반대말은? 하나서 화이팅. 제인 팀이네. 하나서 화이팅. 남서생. 하나서 화이팅. 하나서 잘났다, 팀. 하나서 화이팅. 우리 동생. 땡. 제이홉, 아니, 제이홉 잘났다, 찐. 내 동생.
땡. 왜? 아, 제가 여동생? 제육 잘났다 제육 잘났다 제육 잘났다 제육 잘났다 형 아니야? 북서생 네 어, 뭐야? 하나주세요 화이팅! 북서사 북서사 뭐야 서사가 좀 있냐? 생사 야 문제 저 서사가 있어 정확하게 반대말이야 북서사 맞잖아요 생사까지 갔어 생사까지 진짜 리얼 반대네 남 동생 우리가 서로 남이죠? 남이긴 하죠 우리가. 그러면 지민이와 정국이. 남의, 아, 네 지민이와 정국이. 나 동생.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친동생. 정답. 아, 아 남동생 친동생. 아, 나 우리가 아, 남이가 동생을 해야 돼. 아, 아 친동생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 아 그치 그치. 어. 아, 친동생이라는 말을 안 쓰나? 잘 안 쓰지 내 동생이라 그러지 못해. 하긴 가짜 동생도 아닌데 그죠? 아, 어디서 잘 맞추는 거야? 삐삐 용어 퀴즈입니다. 삐삐요? 퀴즈가 뭐야? 삐삐 여러분 아시죠? 삐삐삐 아 이거 삐삐요? 옛날에 그 삐삐 쳤어 저희 삐삐 세대 아니어가지고 삐삐 세대는 여기 아무도 없지 약간 센스를 갖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건 개당 5점의 점수가 있습니다 9, 8, 하나 뭐요? 뭐냐 이거는 좀 빨리 발음하시면은 아 지민이와 정국이 굿바이 그럼 굿바이겠지 네. 그렇지 않을까? 응 집중 굿바리 이거 이거 굿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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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와! 오, 대박이다. 레전드 와. 1253. 바로 다음 문제 갑니다. 909. 요거는 생긴 걸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제이홉 파이팅 진. 제이홉 잘났다 진. 제이홉 잘났다 진. 뭐라고요? 백가방 메고 와. 하나주 파이팅. 하나주 파이팅. 그냥 누워서 그냥 자고 싶다. 땡. 어, 누워 있는 모양 아니야? 저기 어디가 어? 누워 있어? 어 어. 제가 네.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네네. 어, 어디 누워 있어? 어.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이 논란 이모티콘 아니에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옆에 느낌표 왔지 않아요? 하늘색 화이팅. 하늘색 화이팅. 이거 베개 등지고 자는 거. 아 지민이와 정국이. 피곤해. 아닙니다. 누가 알파벳 뭐라는 게 있어요? 지금 잘했지? 큐. 가자 가자 고고. 정답. 오케이. 뭐라고? 뭔데? 고고. 아 고고. 야 재요. 기억 기억. 야 재요. 드디어 맞췄구나. 하긴 사람들이 그렇게 철학적으로 막 누워서 자고 싶다를 아니야? 표현하고 그럴 것 같지 않아. 야 이거 하나 맞췄다고 막 고고 뭐 빨리 피방이. 이런 거지 뭐. 이거는 방향과 모양 문제입니다. 인진법이다. 어? 그런데? 도저히 모르겠다. 방향과 모양 문제? 바보가 된 기분이야. 바보가 된 기분이야. 뭔데?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횡단보도? 나도 저 생각해. 아니 아니야. 아니야. 횡단보도를 왜 쳐? 그렇게, 외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횡단보도 앞으로 나오라고. 그 뭐고? 아! 하늘 화이팅! 하늘 화이팅! 히읗! 히읗! 히읗은 맞습니다. 하늘 화이팅! 흥! 정답! 흥! 어? 뭐가 흥이야? 흥! 히읗이잖아. 그게 흥이야? 흥! 흥! 컴온. 왜 흥이야 이게? 이게 히읗에 히읗 아니 이런 짧은 단어들로 대화를 해나갔다는 게 너무 귀여운 거야 그러니까 야, 야 나도 삐삐하고 싶다 우리 삐삐할래 이제? 아 야 쿠파린 쿠파린 네 맨날 보내면 되겠다 이제 9090 9090 오케이 가자 야 너무 어렵다 카페 갖고 가실 수 있습니다 아 갖고 가 아 이게 최종 스코어가 난 거야? 아, 제일 먼저 달성한 사람 갖고 가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 가져간 사람은 점수 다시 리셋인 거죠? 두...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 두 배 가능하잖아 배팅 확실할 때만 풀 배팅하면 돼 아 오케이 팀명을 외치시고 네. 걸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두 배 네, 이거 답말하고 걸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아 오케이 걸겠습니다 어. 하고 답말하고 아, 흥분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제요 110120 흥? 제요 982 982? 982 흥 너무 귀엽다 뭐예요? 이것도 그거예요? 9977 지민이와 정국이 지민이와 정국이 구구절절? 정답! 와 정답! 와 왜 저리야 저게? 야 어떻게 맞춰? 구구칠칠 구구철철 왜 저리야?
77이 발음 비슷해서. 9977? 9977이랑 저리랑 발음 비슷해. 대단한데요? 지금 맞죠? 77. 그렇게 하면 무슨 단어도 다 되겠다. 아니 근데 구구절절을 왜 보내는 거야? 삐삐로. 설명 필요하다 이럴 때 하는 거 아니야? 아, 할 얘기가 많다. 만나서 하자. 대박이네. 귀엽다. 야, 이걸로 나중에 진짜 문장 하나 쓸 수 있겠다, 야. 짱입니다. 이유기유. 대결자가 수집! 뭐야? 이유를 이유.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유를 대봐. 땡. 어? 아니 흡사하게 발음하는 이유기유. 하나 둘 셋 화이팅. 걸겠습니다. 걸겠습니다. 유유. 아! 야, 뺏겨요, 뺏겨요. 아! 야, 뺏겨요, 뺏겨요. 자, 뺏기는 거 반답이죠. 야, 나. 유유 아니에요? 유유 유유 아닙니다. 이거를 빠르게 읽고 유유. 아, 하나 둘 셋 화이팅. 경찰차 떴다. 이걸 왜 연락하냐고. 이륙. 아, 체육 잘하셨지? 비행기 이륙 그 맞나? 비행기 이륙. 이륙. 정답. 와. 자, 체육. 미쳤다. 이륙. 이륙. 오케이. 이륙 이륙. 그럴 수 있어. 출발했어. 온 발사했어. 아. 출발했다고 이륙했다고. 어렵다. 이륙 이륙. 이륙 이륙.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스피드 퀴즈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가겠습니다. 준영국이 사랑해. 준영국이 사랑해.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게 왜 정국이가 이것만 알고 있어. 이거 단발이 먹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의미로 한 거 아니야? 랑자 횟수예요. 저 그거 노래 있지 않나요? 저 다 노래? 어, 하늘의 반사.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부르는 노래 아닌가? 1번 486. 친구들 가면 꼭 한 번씩 부르는 노래. 가겠습니다. 네. 어? 제이홉 달랐다 찐. 아, 뭔데요? 볼링장 갈 때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요. 볼링장이요? 뭔가 오구형, 오구야? 오구야? 존댓말은 아닌 거 같아. 건국이. 정국이 오구요. 정국이 오구요. 제이홉 잘났다 찐. 제이홉 잘났다 찐. 조심히 오구요. 아닙니다. 아나운서 화이팅. 아나운서 화이팅. 공구리 들고 오구영. 그런데 그 생각은. 볼링장 할 때. 볼링장 가서 공을 어떻게 하죠? 아, 지민이와 정국이 공구에 오라고요. 잘 제이홉 잘났다. 제이홉 잘났다. 공굴리러 고. 고. 아! 오케이. 오케이. 뭐가 좋을까요? 앞에. 앞에. 우리 점수 두 배 해봅시다, 좋아, 형이. 좋아. 아, 그러면 볼링을 많이 쳤나 보다, 옛날에. 굉장히 난이도 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10288? 10288. 10을 다르게 어떻게 하죠? 10. 어, 제이홉 잘났다. 아, 지민이와 정국이. 아, 알았습니다. 열이 펄펄 난다. 아, 와, 아, 이거 헛걸요. 아, 이거 헛걸요. 제이홉. 오케이 오케이. 아, 이 다음, 아, 참고하겠는데 많아. 와, 진짜 되게 낭만적이다. 열이 펄펄 나고 있는데 12 펄펄 이렇게 보내고. 그럼 약 사들고 가는 거 아니야? 아, 아파 죽겠는데. 어, 열이 펄펄. 야, 981 하면서 10288 하면 되잖아. 그러면 9090 보내고 가는 거지. 감사합니다. 자, 이건 모양입니다. 합시오. 아 정말. 뭐야 저게? 자연스럽게 꺾게 된다. 자연스럽게. 66167. 6이 알파벳 뭐랑 비슷하죠? 두 번째. B. 1은 뭐랑 비슷하죠? L. 하나서 화이팅. 하나서 화이팅. 삐삐쳐. 아. BB쳐. 전혀 모르겠다. 삐삐쳐. 와, 대박이다. 삐삐쳐. 와. 7은 진짜 다양합니다. 7은 거의 치읓이네. 그냥 치읓이야. 그러네. 자, 가겠습니다. 백. 제이홉 잘랐지? 제이홉 잘랐지? 돌아와, 백. 정답. 우와. 돌아와, 백. 정답. 우와. 뭐예요? 뭐예요? 야, 야. 아, 백. 백. 이거 오네 이거. 컴백. 아, 백이 그거구나. 자, 아빠 나 100점 맞았어가 아니구나. 나도 100점 맞았다는 줄 알았다. 나도. 다음 주 바라봅니다. 1200? 하나. 아! 네? 120. 하나, 둘, 셋, 화이팅. 12시. 12시? 정답. 뭐, 정답. 제이홉 잘났다, 찐. 잘났다, 제이홉. 그거요? 아니, 거기지 마. 오케이. 제이홉 잘났다, 찐. 예. 12시에 봐. 네. 아, 지미와 정국이 일이 없다. 어, 굉장히 유사했어. 하나, 둘, 화이팅. 하나, 둘, 화이팅. 일이 없다는 거 아니야? 일이 있다.
지민이야 정국이! 지민이야 정국이! 제이 형 잘한다 찐! 어? 아, 먼저 하긴 했는데 1위 빵빵? 1위 많아? 1위 빵빵! 1위 빵빵! 1위 많아! 정답! 예! 아, 1위 빵빵이에요? 알긴 알았어 1위 빵빵하다고? 1위? 아 1위 아, 많다고? 1위 많다고? 저 힌트 많이 줬으니까 저 하필 내놔 추워? 좋아. 추워? 네? 마이크 지금 여기가 추워 자 아폴로 오야 대형 형 우리 진짜 나왔다 우리 진짜 대형 야 엄청 나왔구나 아 이거 너무 치밀한데 이게 막 이제 형 확신 참여를 바로 아, 그러면 버린 게 참여해줘 얻어내자 어 뭐야 하나에서 화이팅 하나에서 화이팅 일상으로 이사가 네, 어디가 어떻게 이상구고 이사가 우리 이사 출신 거거든요 이상구고 이사가 아니에요? 시고요 1 3 6 5 어? 아 제이홉 차라도 일을 365일 24시간 한다 아니야 굉장히 비슷해 하나 사태 1년 365일 24시간 사랑해 아 나 그만 컴온! 아, 제이오 몰랐다, 진! 아, 프롬 더 내가 생각한 거. 형이 사랑을 알아? 내가 생각한 거. 형이 사랑을 알아? 아, 사랑은 몰라도 앞으로는 알지. 아, 아까워. 1년 365일. 24시간 사랑해. 아! 24시간 사랑해. 야, 이거 되게 낭만적이다. 되게. 아니, 여러분. 1365, 244. 1365, 244. 어, 멋있다, 이 말. 다음 문제 갑니다. 어? 지민이야, 정국이. 지민이야, 정국이. 비 내린다? 비가. 뭔가를 추가해야 돼요. 어, 뭘 추가해요? 제이홉 잘났다지? 어? 지민이야 정국이! 지민이야 정국이! 네, 여기 받았어요. 거실 거예요? 아니요, 안 걸어요. 지민이야 정국이! 그냥 질러요, 형. 지민이야 정국이! 지민이야 정국이! 일일이 삐삐? 지민이와 정국이 사랑해! 사랑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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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한 채 끊은 사랑해. 그게 우리 거 사랑해요? 뭐가 사랑이야? 아니, 내가 감성적인 사람이 아닌가? 와! 대박이다. 아, 뭐 아니 진짜 와. 무슨 야, 신기하다. 아니 얘 아트를 하고 있어 삐삐로. 다음 문제 갑니다. 이거 스피드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제이홉 잘났다지. 아 주민의 성국이. 제이홉 잘났다지. 아 영원히 사랑해. 아 시겠다 와. 걸지. 아 걸 걸. 아 내가 생각하면 저도 다 맞춰. 한 말 느려. 내가 넘겨줘. 바로 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야 우리 6층 빨리 없어요. 이어 이어. 지민아 정국이. 이어 이어가 뭐야? 경찰차 소리 이용용. 아닙니다. 아니에요? 귀엽게 발음.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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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요요요요요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요요. 아 지민아 정국이 이리온. 아니다. 영어식으로. 지민아 정국이. 이거. 힙합을 좋아했네. 투팍이다 투팍. 투팍. 아 제이홉 잘났다지. 걸어. 이뻐. 그걸 반대말이야. 하나서 화이팅. 못생겼어. 제이홉 잘났다지. 제이홉 잘났다. 싫어. 거의 비슷한 느낌. 제이홉 잘났다. 제이홉 잘났다. 미워. 아. 미워야? 그게 미오지? 걸어. 형 함부로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날라가버렸다. 아 아깝다 제요. 아 자 한방했어요. 열심히 했다. 혹시 경상도 분 계신가요? 저요? 저요? 뭐? 있죠. 사투리 퀴즈. 오케이 사투리 퀴즈. 아 이거는. 사투리 퀴즈. 오케이 사투리 퀴즈. 아 이거는. 아 이거는 경상도 퀴즈. 아 이거 해볼게. 치사를 다 해볼게. 오케이. 경상도와 전라도와 강원도.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네. 나나나나. 아 그냥 다 이거. 경상도입니다. 주세요. 지금 하나씩 하세요. 지금 하나씩. 나 안 보여. 야 안경 썼다 이게. 시다. 쇠그를 봐. 와 어떻게 알아? 쇠그런가. 와 어떻게 알아? 쇠그런가. 뭐라고? 새콤한 뜻이 뭔데? 뜻이 뭐라고? 어, 쎄 그런가? 쎄 그런가? 시다라고? 시다? 뭐라고? 시다. 이게 그러니까 뭐 레모나 시다. 먹을 때 먹어. 시다라고. 이거 유명해서 알아요. 저걸 어떻게 알아? 이거 유명해. 다음 문제
주세요. 지민 선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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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대피다. 대화라고요. 대화. 오늘 대화라. 대표랍니다. 아 이건 쉽지. 오케이. 바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선수 아 저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아, 있다? 자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 애때다. 아, 제이슨 선수 하나 더 빨랐어요. 뭐였지? 젖살이 안 빠졌다. 아... 그러니까 약간 애때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젖살이 아직 안 빠졌다. 지금 따라섰지? 네. 어려 보인다? 에? 에? 살 좀 있네. 지민이 선수님, 지민이 선수님. 지민이 정글 빨랐어요. 애 티가 난다. 잘 상화. 빌려드려요? 네, 빌려주세요. 근데 엄청 애살 있네. 하나 주세요 화이팅! 아 맞다! 아, 지민이 정국이! 하나 주세요 빨랐습니다. 얘 좀 막아꼈다. 제이홉 잘 났다 제이홉! 제이홉 잘 났다 제이홉! 지민이 정국이! 제이홉 잘 났다 제이홉! 애교 있다고 애교 있다고! 살꼈다고! 정답! 애교 있다고! 애때다야! 야 뭐 막아껴! 연마살! 막아껴! 연마살! 엄청 애살인데! 애살 있다란 말이 딱 봐도 나쁜 말 아닌 것 같은데! 애살 있네! 그런 거 아니야? 마음껴놓고 다음 문제 티미하다 이거 영화 아니에요? 티미 지민, 아, 지민 형국이 네. 티미하다 아닙니다 아, 티미하다는 처음 들어보는 티밍? 티미하노 티미하나 제이홉 잘했다 때 티머니 충전하다 아, 지민이야 정국이 터무니 없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화이팅 오늘 뭔가 나서 하나가 빠졌다 니 오늘 왜 이렇게 티메야노 많잖아요 정답! 역시 아 이거 너무 불리하다 그 차이다 그 차 우리 시간치 한번 네이티브로 한번 해주세요 니 오늘 왜 이렇게 티메야노 와 야 멋있다 담백하네 친구한테 얼마 전에 전화해봤거든요 제가 사투리 다 쓰면서 야 내 말투 어떤 너 이러니까 이 완전 서울 말이다 서울 사람 다 됐네! 제가 이랬어요. 내 억수로 지금 사투리 다 써가지고 지금 니랑 말하고 있다 아이가 이런데 니는 서울 말에 뒤에 가만 붙이고 있다 아이가. 아이가. 아, 어렵다. 저런 말들 있냐? 다음은. 아, 그럼 나쁘냐? 여러분, 나 준비했냐? 여러분들이 광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과. 저희 어머니도 전라도 분이십니다. 아, 나 브라더 알았어. 아, 나 브라더. 야, 브라더가 전라도 사투리야. 아, 이게 뭔 일이야? 니는 네 미래야 새까만 애야! 새까만 근데 전라도는 여기 디테일하잖아요. 아미 여러분! 1365244! 아, 나 뭐하냐! 빨리 안 한 걸! 야, 전라도 기대한다! 나 몰라, 근데 자세히. 자, 전라도! 첫 번째 문제! 전라도요? 제이홉한테!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예쁘게 귀엽게 생겼다. 그걸 뭐라고 하죠? 매력 있게 생겼다. 아 매력 있다 매력 있다. 나 날 믿고 있다. 이게 말이 매력 있네. 야 그 귀 있네. 뭔가 귀여움이 껴 있다 이런 거 같아서 귀엽네. 아따 귀 있다. 아 맞이 거다. 아따 붙이면 다 되는구나. 몰라 아, 아따 그 시기야 귀 있다. 다음에 갑니다. 자물씨나. 와 이건 몰라. 자물씨. 자물씨다. 자물씨다. 자물씨 잠구다. 하나에서 화이팅. 하나에서 화이팅. 졸리다 잠이 온다. 지민이야 정국이 자물시다 영어 참 자물시다 그냥 이말 자물시네 참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제이홉 잘 났다 제 애매하다 아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봐요 맞다 그거 자물시네 순서로 제가 보면은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래서 오 자물시다 아 지민이야 정국이 놀라가지고 놀라 자빠져 버리겠다 약간 이런 이미 놀랐는데 아따 놀라 자빠지겠다 이런 아니 이게 제가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 받았어요 전화 받겠습니다 잠깐 나도 할 거예요 스피커폰 해줘 엄마 못하지 들린다 엄마가 그 담양에서 안 터진다 했었는데 자기 핸드폰 하면 돼 아까 죽었던 사투리냐? 그 형님 한 번만 하게 자, 형 만들어요, 형 만들어요 전화 찬스 지금 쓰고 있어요 친구한테 해볼게요, 그럼 친구한테 아, 자, 나 먼저 했어 아니, 먼저 쓰시는 분 인정해 드릴게요 잠시만, 이거 엄마도 모르면 대박이다 조금 안 되네 해마요, 나도 엄마 전화 안 받는데 야, 나 아빠 이제 마지막 진짜 아빠 야, 너... 아빠 받아 아빠 안 받을 수가 없어 자물시다 저 제이홉 잘 났다 찐 네 기절할 것 같다 정답 와 진짜? 뭐야 왜 정답 와 진짜? 왜 맞았지? 아빠 아빠 그 전라도 사투리에서 자물시다가 뭐야 자물시다 자물시다 어
몰라. 장원씨다? 처음 들어봐? 그치? 심지어 오케이 일단 알겠어요. 진짜 아버님 국어 교사 아니죠? 국어 쪽 교사시죠? 아, 누나 선생님이신데. 야 재형 내가 맞췄어. 뭐예요? 기절할 것 같다. 어 진짜? 아 정확한 뜻이 뭐예요? 까먹. 진짜 어렵다 이거는. 전라도 사투리가 좀 생소해. 아 진짜 생소해. 몰라. 갑니다 갑니다. 아 나 땀나. 어 뭐야? 꽃발. 지민아 정우. 어 뭐야? 꽃발. 지민아 정우. 꽃발. 지민아 정우. 꽃발. 지민아 정우. 꽃발. 대형 대형 꽃발. 그러니까 이게 꽃발. 대형 꽃치를 이렇게 반쪽 반쪽 드는 거. 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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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게 꽃발. 끝발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아니 근데 그 말 아니잖아. 뒤꿈치를 든다. 꽃발. 까치발 아니야? 그러니까 까치발이야. 그래? 까치발이니까. 다음에 갑니다. 갑니다. 제염 잘라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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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이야 성국이. 제염 잘라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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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이야 성국이. 네? 너 알아? 깡깡하다? 깡깡하다? 좀 깐깐하다고? 지민이야 성국이. 되게 어둡다. 어둡다. 아, 지민이야 성국이. 이거. 깡깡. 아니, 야 이거 왜 이렇게 깡깡하고? 단단하고. 제형 잘하는데. 나 대답해. 어, 깡깡하다고. 되게 단단하다고. 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깡깡 이거 되게 깡깡하네. 말했잖아. 이 깡깡하다고. 이거 왜 이렇게 깡깡하고? 오케이 오케이 인정. 너 해. 설명이 해야지. 단단하더라고. 왜 깡깡하노 이러면서 뭐 어떻게? 호비 씨가 정답. 그래 오케이. 맞아. 아니 단단하다. 깡깡 이게 뭐야? 문제 세 개 나왔습니다. 갑니다. 어렵다. 체육 잘났다 찐. 체육 잘났다 찐. 와. 자 포도 씨. 포도 씨. 포도 씨. 포도 씨. 나도 포도 씨인 것 같은데 아니요? 체육 잘났다 찐. 혹시. 혹시. 체육 잘났다 찐. 한국의 네 번째 광역시 광주. 포도시. 광주. 포도시. 광주 아니야? 야, 정말로 이제. 아. 포도시. 와, 진짜 미치겠다, 저 형 때문에. 지민이야 정국이. 포동포동하네. 아. 지민이야 정국이. 네. 이게 약간 사뿐이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지그시. 아니야, 사뿐이. 비슷한 느낌은 뭔가 비슷한 느낌. 하나 생각해. 지그시. 아 이거 했구나. 뭘 도시 할 때 바라봤다. 아, 2초 전에 말했는데 지금. 뭘 도시. 지민이의 성공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아니지. 지민이의 성공. 지민이의 성공. 살금살금. 그니까 비슷한데 그 느낌이 아니에요. 최영 잘하는 성공. 설렜어 나는. 아니 아닌데. 소중하게 여김. 조심스럽게 만지. 늘 사랑할래. 어렵게라는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렵게요? 겨우가 맞죠? 겨우. 다 주셨죠? 그러면 넘어갈까요? 약간 포도시란 말을 써요. 포도시. 네이티브가 아까 포도시했다 약간 이런. 겨우 했다고? 아 겨우 했다. 힘들게 했다. 포도시 했다. 포도시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근근히 했다 약간 이런 거구나. 그걸 도시가 아니라는 실망이네. 근근 근근했다. 근근히 했다. 진짜 어렵다. 이제 10점이. 오케이 눈앞에 있어 지금. 야 이거 맞추면 무조건이다. 강원도. 와, 강원도예요? 강원도와 경상도. 가로지르는. 자, 강원도 갑니다. 가재나. 하나, 둘, 셋. 지민이 정국이. 하나, 둘, 셋. 가재나. 아, 지민이 형 가자, 가자. 지민이. 어, 아니야? 돌아가자. 좀 힌트를 주세요. 뭔가 부산지 뭐 명산지 뭐 이런 것도 모르겠고. 이거 진짜 모르겠다. 가재나 숙제가 많은데 또 숙제를 줬어? 하나수 파이팅! 아, 아, 엄청! 아 지민이의 천국이 가뜩이나! 정답! 맞아. 와 레전드 와 진짜 95점이야. 와 95점에서 또 뺏겼어. 와 야 95점이야? 자 자몽! 아, 자몽! 태용아 또 뺏겼다. 아 이래서 10점이구나. 가재나 어렵다. 나 자몽 좋아해. 와. 자 다음 코너는 1초 듣고 아 이거 나 진짜 아 이거 나 진짜 못해.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이런 거 약간 희철이 형님이 진짜 잘하잖아. 나도 이거 잘못한다. 나 노래 잘 모르니까. 나도 잘 몰라. 나 노래 몰라. 옛날 노래 해야지. 아 홍삼 제발. 사랑스러운 지민이 형이! 지민이 형이! 지민이 형이! 지민이 형이! 아 진짜라 나라는 솟았다. 어떻게 하지? 자 후! 자 후! 깨고! 하얀 바늘을 잃은 예쁜 아기가 유명해서 몰라요. 그쪽까지 가버리면 뭐야?
전화 찬스. 엄마야. 엄마. 우리야 드디어 우리 어머님 나올 때가 됐다. 아 지금 다 부모님 찬스요?